안녕하세요. 아트손입니다. 오늘은 쥐를 접을게요. 색종이 한 장 준비해 주세요. 저는 회색이 나오도록 쥐를 접을게요. 자신이 원하는 색이 보이도록 세모 접어주세요. 다시 펼치고 반대 방향으로도 세모 접어주세요. 그 다음 위에 뾰족한 부분은 가운데 선 맞춰서 아래 2cm 정도 공간을 남기고 접어주세요. 그 다음 가운데 선 아랫부분에 맞춰서 오른쪽 뾰족한 부분을 비스듬히 접을 건데요. 접을 때에는 가운데 선에 맞추지 말고 약간 벌려서 접어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오른쪽 왼쪽이 벌어질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위에 뾰족한 부분은 아래로 내려서 접었다가 올려주고 옆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에 손을 넣어서 네모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펼치면서 접어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모양 확인해 주세요. 뒤집어서 점선대로 비스듬히 접을 건데요. 아래 뾰족한 곳 말고 공간을 약간 남기고 접을 거예요. 종이가 조금 두꺼워서 잘 접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손에 힘을 주고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왼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아랫부분이 뾰족하지 않도록 약간 공간을 남기고 접었어요. 모양 확인해주세요. 뾰족한 부분은 조금씩 접어서 둥근 모양의 귀를 만들어 줄게요. 왼쪽도 진행해 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완성할 수도 있지만 이 아랫부분 뾰족한 곳도 조금씩 접어서 더 둥근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접을게요. 어린 친구들은 이 과정은 생략해도 좋아요. 방금 접은 부분은 옆을 벌려서 넣어 접기 해줄게요. 오른쪽도 조금만 접었다가 다시 내려주고 옆면을 벌려서 속 안으로 넣어 접기 해줬어요. 뒤집어서 벌어지는 부분에는 풀칠하고 유성펜을 사용해서 눈, 코, 귀, 수염까지 표현하면 오늘의 종이 접기 쥐 완성이에요. 짜잔! 머리띠에 붙여서 연극놀이에 활용하거나 띠별 동물들과 함께 연출해도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